우리 철저하게 아니, 아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다섯 명을 데리고 네. 외출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제복이 소대장이에요. 완전분장한 네. 소대장. 다 끌고 가고 애들 다 데리고 맞아요, 가고. 맞아요. 그럼 안쓰러운 게 내가 보니까 앉질 않았어요. 버스에서도 계속 서 계셨고 네, 밥 먹을 때도 계속 서서 애들 하나씩 케어하면서 서서 밥 먹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불쌍해요. 되게 보기 불편해, 정말.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다고 느껴지나요? 둘이서 서로 애정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단! 엄마의 가출 당일. 근데 난 못 떠날 것 같아. 엄마를 찾지만 최초로 중도 포기하지 않을까. 자기야, 내가 오늘 하루는 여행을 다녀올까 해. 힘들겠지만 나 대신 아이들 아침밥 꼭 차려주고 어린이집 잘 보내줘. 오늘 하루만 나의 자리를 대신해주길 바래. 가나 보다. 저렇게 글을 쓰면 가더라고. 네. 가족이 잠든 사이 집을 나선 엄마. 가출이다. 이상했어요. 이상했어. 이게 그럼 첫 외출입니까? 네. 혼자 떠나는 거? 네. 몇 년 만에?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안 날 정도면 뭐. 아, 바로 터미널로 가셨네요. 원래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스, 열차 이런 데서 옆에 꼽는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바다 갈 수 있는 차편인가요? 엄마는 바다로 가고 싶다. 이찬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네. 항상 일찍 일어나야죠. 아들이 먼저 봤어, 발견? 봤어. 그냥 지나갔구나. 그냥 지나갔구나. 그냥 왔으네. 이제 일어났어요. 되게. 되게 이소룡 같은데요, 느낌이? 네. 어디 갔어? 몰라? 봤어.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었죠, 그냥. 그런데 믿기지가 않았죠. 네. 왜냐면 아내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한둘도 아니고. 일로 와봐. 큰일 났어. 엄마 도망갔죠. 약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면서 약간 뭔가 좀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약간 불안했어요. 글씨를 모르는 이제 셋째에게 이제 말로 설명을 하겠죠. 의찬아, 의찬아, 엄마는 의찬이가 미워서. 아, 왜? 아니, 거짓말을 해. 어머, 왜? 우찬이가 미워서 왜 그래? 어머, 애를. 왜 그랬어? 애가 얼마나 떨어요. 아, 그러니까. 엄마는 우찬이가 미워서 나갈 거야. 올라 그래. 누가 우리 얘기만 듣고도. 이게 자기 엄마 없어서 행복하고. 형아들, 아빠 말 잘 듣고 잘 있어. 안녕.
사랑해, 영원히 이렇게 써있는데 영원히? 응. 눈물 날라온다? 아니, 조금 눈물 났는데. 조금 눈물 났어? 응. 그 시각 엄마는 버스 안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와 음악을 즐기는 중이다. 애들도 걱정됐고 일단은 남편이 제일 먼저 걱정됐고 아 유치원 보내야 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씻기고 머리를 묶어서 보낼 수 있을까 이게 뭘 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게 엄마의 걱정대로 나 홀로 5남매 육아는 처음인 아빠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자신 있었죠. 웬만한 살림들은 다 해봤으니까 집에서. 그런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게 육아예요. 그게 엄마 육아. 그렇지. 엄마는 뭐 처음부터 맞았나? 어디 갔을 거 아니야? 아 엄마한테 전화하네. 네. 안 받았어요? 리얼? 일부러 안 받았어요? 기억. 어머나. 엄마가 안 할까 걱정이 우리 꽉 찼어요. 엄마가 왜 나가서 그러냐? 몰라, 힘들어서? 너 뭐 잘못한 거 있어? 몰라. 응? 몰라. 아빠는 잘못한 거 없는데? 아빠는 이틀 동안 일만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아빠가 자꾸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지금 애들 네. 탓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표정이 지금 안 좋아. 아,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의 가출 이유를 두고 가족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좀 멀리 가고 싶었어요, 여행. 집에서 좀 멀리. 누가 내가 거기 갔을 거라고 상상 못할 만한데. 어디 갔어요? 아, 지금 여기 쇼핑센터로 오셨나요? 나에게 뭔가 필요한 걸 사러 왔어. 뭘 살까요? 그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 하나 산다고 나는. 아니 기저귀 가방이나 기저귀 가방이나 하나 사지 뭘. 정육병도 안 들어가는 걸로 사야 돼요, 아예. 좀 작은 사이즈 가방 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사이즈 작은 거? 이 정도? 이만한 거? 예. 네. 저는 이걸로 드시겠어요? 그냥 일식을, 네. 소면 한 번만.
애기 엄마는 일단 가방 작은 거 절대 못 들거든요. 기저귀도 있고 물티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식 뭐 분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가방이 큰 거. 그래서 정말 작은 가방, 어깨가 가벼운 그 작은 가방, 내 물건만 오롯이 내 것만 한번 넣어볼 수 있는 그런 가방 그거 사고 싶었어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안 물어봤네 아저씨에게. 이렇게 매나? 아닌가? 보통 이 방은 이거 방 이렇게 매나? 옆으로 매는 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아, 귀여, 더 귀엽고 발랄해 보이세요. 저 언뜻 봐봐 약간 채실아 씨 같은 느낌. 어, 너무 이쁘고. 약간 여배우 같은 느낌 있지 않아요 지금? 예? 너무 저기 배에다가 이렇게 올려보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편 엄마를 찾아 나선 가족들. 처음에는 그냥 커피 쇼핑이나 그런 데 아니면 쇼핑몰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 아빠가 찜질방 가자 해가지고 찜질방으로 그냥 갔어요. 어쩌면 저렇게 애기를 찾으러 가는 거죠? 진짜 들듯이 저랬어? 엄마가 강릉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동네 단골 찜질방만 열심히 헤매는 중이다. 없어.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어, 문자 왔는데 아빠 잠깐? 강릉점. 그쵸, 우리는 문자가 오죠. 돈 없으면 문자가 옵니다. 강원도를 갔다고? 저기 동해 바닷가. 강원도 동해.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어이없다. 저는 처음에는 진짜 용인에 있는 딱 보자마자 강릉 식당인 줄 알았어. 무슨 강릉 뭐 해서 강릉 식당? 아, 강릉 식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 있는 진짜 그건 줄 알았어. 근데 그걸 딸기 아니고 딸기라고 써있네? 모짜렐라 치즈 호떡 하나 먹을게요. 오, 저런 거 하나 먹어야 돼. 어우, 맛있겠죠? 어우, 맛있겠다. 예. 아유. 이것저것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관찰하며 보며 비교해가며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걔는 왜 데리고 오는 것 같은데? 엄마야, 엄마! 엄마, 걔는 엄마 어디지, 엄마? 엄마! 엄마한테 가자. 아이 다섯, 그리고 반려견까지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어떡해. 그지, 가자. 그지, 아이쁘지. 네. 오, 미안해, 미안해. 네, 웃어? 웃겨져, 웃겨져. 옳지. 아유, 강찬이 고맙다. 아유, 등에까지 똥이 다 묻었네. 물론 기저귀는 안 챙긴 거야 내가. 어머나 어머나. 기본이지 기저귀 묻듯이. 그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혼자 안 됐어요. 혼자 싸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아까 자신만만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네, 네. 의찬이 먹었잖아. 비찬이가 참 의젓하네. 비찬이가 잘해요. 네. 그날은 비찬이가니까 엄마 노릇을 반은 한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비찬이 때문에. 네. 비찬이가 동생들 다 챙기고 그러게 음식 챙겨주고.
엄마를 꼭 잡아오자. 엄마가 무슨 망나뇽도 아니고 뭘 잡아오는 거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다섯 아이와 갓난 아이를 데려간다는 거는 네, 오만이었습니다. 엄마가 어디를 갔는지를 추리를 해봐. 어? 아니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 동해, 이제 강릉에는 바다가 막 그렇게 유명한 바다가 많지 않아. 정동진하고 경포대. 근데 아빠하고 추억이 있는 곳은 정동진이거든? 추억이 있는 장소인가요? 정동진이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또 아내도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사느라 사실 이렇게 여행 다닌 기억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요. 근데 딱 한 번 군대에서 제가 휴가 나왔을 때 정동진 제가 이제 갔었던 기차 타고 갔었던 그 기억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아 그걸 떠올렸구나. 정말 엄마는 정동진에 왔을까? 정동진이 가신 어디에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정동진인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보면서 저 1부터 10까지 다 내 눈에 담아가야지. 그대로 이 감정, 그대로 이 기분, 그대로 가져가서 내가 힘들 때마다 꺼냈을 수 있게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지. 이 기분, 이 상황, 이 시간 기억해야지.